시간에 방송 낀 게 나 저 녹음하러 가야 돼가지고 그래도 켰어요. 누나 근데 멜론 앨범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도 좀 내고 싶어요. 할래? 오, 나 할래. 약속해. 오, 야 얘들아 나도 앨범 낼래. 노래 연습이요? 좀 했죠. 네. 좀 했는데 모르겠다. 멜론 탑백이요. 해줘. 너네만 많이 들어주면 돼.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추억이지 형들. 앨범 하는 게 그냥 멜론에 치면은 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. 야 코인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올까 얘들아? 시간 좀 남는데? 아 그래 야 한두 곡 좀 부르자 어때? 한두 곡 좀 목을 아 에이오 한두 곡 정도 부르고 임 음매 좀 그만해라 하는데 그게 일부러 하는 거 아닌데요? 밥 먹고 있는데 들어도 될까요? 그냥 뭐 토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예.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고 했지 그렇게 오래 형님 오늘 스타리스 창법이시네요 하는데 내 창법은 변하지 않는다. 야 얘들아 족된 것 같은데 어떡하냐. 목 캔디 하나 먹고 가자고? 너무 주접 아닌가? 그거 말고 약국에 그거 팔거든 얘들아 목 풀리는 약 그거 살게. 어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그 스트랩실 있나요? 레몬? 저 아시나요 혹시? 아 네 당연히 모르죠. 유명 BJ가 아니라서 네, 영수 좀 보여주세요. 가수님 어서오세요. 아 누나 잠깐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뻐졌네. 감사합니다. 아 이게 누나가 제가 누나한테 부탁한 거거든요. 누나한테 나 앨범 내고 싶다고 해서 누나가 다 연결해주고 작곡가님이 노래 내주고 17일날 발매될 거야. 오 빨리 되네? 어. 근데 그게 잘 되면은 뭐 또 OST 섭외도 들어온다면서요? 지금 작곡가님이 반응 좋으면은 OST도 해주시고 그러니까. 근데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에요? 너무 높아 노래가 솔직히 말해서. 아 근데 되게 잘하게 들으셨나 봐.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높은 노래 부른 거를 보내줬나 봐 누나한테 맞죠? 근데 낮췄어 이미. 한 키. 근데 노래를 내면은 수익도 들어와요? 안 들어오죠? 수익 들어와. 아 진짜? 어. 아, 잘 되면? 그거 등록하면은 들어와. 김이놓고 듣겠냐는데 저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사실 말하면. 예. 아 진짜로 말해. 근데 이게 부르고 나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만져주시니까 그래 나는 걱정하지 마. 근데 만약에 전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. 뭐 어떤가? 노래가 진짜 안 되는 거야. 응. 그럼 어떡해요? 그럼 중단 중으로 포기도 되나? 계속 찍어야 돼. 근데 그게 안 올라. 아 다 돼요. 나는 걱정되는 게 그거야. 나는 민폐 끼칠 것 같아서 뭔가 내가. 아니 어느 정도 딱 나오잖아. 그러면은 여기서 좀 송금에 괜찮겠다 싶을 때 작곡가님 오케이 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. 여러분들 술만 마시면 네, 많이 들어주세요. 김인호 바이 김인호 술만 마시면 들어주세요. 그 이름 가수 이름 김인호로 할 거지? 아 그럼요 당연하죠. 네, 뭐 노도로 할 순 없잖아요. 네, 무조건 김인호죠. 김인호 가로치고 노도. 아예 신났어요. 다 왔어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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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인호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곡이 너무 높아서 아, 그거도 안 될 것 같은데. 아, 그 제가 근데 그 부르신 거 보니까 많이 올라가시던데. 근데 그때 제가 목이 좋았을까? 엄청 좋았을 때여 가지고 아, 긴장했나 봐. 바로 화장실 가고 싶네. 아 진짜 존나 긴장되네 지금 미치겠네 씨. 한번 들어서 불러볼까요? 어 네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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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우와. 여기가 녹음실입니다. 오. 이 안에 부스가 있고요. 셀카 찍는다고 이 와중에? 하나 있어. 아 긴장되신다면서요? 버퍼 없어요? 아까 빨간색 떠가지고. 오. 10분이 지나. 버퍼 때문에 튕겼어요. 잘하고 있어요. 목소리 좋은데? 응. 조금만 더 가까이 붙어서 한번 연습해.
잠깐 물 좀 드세요. 어. 한 키 한번 낮춰볼게 한번.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너무 좀 주변이 이식하는 것 같아. 방송 신경 쓰지 말고. 그러니까. 그래 편하게 불러. 막 손짓도 하고 그래야지 노래가 나오고. 아 알겠습니다. 노래만 하던 대로. 알겠습니다. 그래. 아, 오늘도 친구와 술을 한잔하고서 더는 볼 수 없는 너란 이은 것을 알아. 네네. 마이크에서 조금만 좀 떨어질게요. 성향이 되게 세네. 아 진짜? 네 성향이 되게 커요. 막 다 피크치네 지금. 조금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 지금. 숨소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숨을 안 쉬어요 지금. 심호흡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쉬어요 지금. 막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지금. 예, 긴장 노래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부를 때. 숨을 잘 못 쉬니까. 맞았어. 사비를 한번 해볼게요. 네네네. 후렴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. 네. 지금 벌스가 호흡이 달려서 안 되니까. 술만 마시면 내가 불러주면 좋아했었던 그 노래. 네, 좋아요.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슬프게 좀 울면서. 술만 마시면 내가 불러주면 좋아했었던. 네, 그리고 액센트를 술만 마시면 내가 불러주 불 불에서 주면 좋을 것 같아. 내가 불러주 불하고 주 그런 식으로. 내가 불러주면 좋아했었던. 아 좋다 좋다. 점점 좋아지고. 훨씬 나아졌다. 아, 긴장이 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. 그러니까 긴장이 좀 풀리고 있는 거 같아. 알지만 더는 볼 수 없는 너. 이렇게 다 하고 네.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. 네네네. 여기서 또 그 좀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완전 달라져. 맞죠? 형들 여기서 완전 달라져. 그냥 노래가 아예 틀려질 거야 형들. 근데 목소리 너무 좋다. 아 그래요? 목소리가 사비가 좋아. 17일날 발매되는 거예요. 예, 발매는 17일이고 여러분들 멜론 예, 17일입니다.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. 예. 아 형 고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, 부르라고 힘들었죠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저는 이게 직업인데요. 너무 뜻깊은 경험이어서 아... 진짜로. 10월 17일 여러분 12시 김인호의 술 한잔 하면. 술만 마시면 아니야? 아 술. 자꾸 술 한잔 하면 그러지. 술만 마시면 여러분들 네, 김인호의 술만 마시면.